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지금 좀 흘렸기 때문에 우리 그 신동보 제독님, 이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천하인데, 더구나 이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이런 그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이런 자를 그대로 두고 선거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들에게 표를 줄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민주당 안에서 무슨 좀 거기도 좀그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심재동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대선이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민주당이 뭐 저것끼리 싸우든 내분이 일어나든 문재인을 뭐 출당을 시키든 저의 개인 생각인데 그 너무 이제 그 관여할 때는 지났어요. 그리고 뭐 김일성 회고록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가 뭐 되었고 뭐 국가보안법이 어떻고 부정선거가 이것도 지금 저 거론할 단계가 지났어요. 지금 뭐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뭐 나오든 뭐 임종석이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유, 범자유애국 진영이 정말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내세워야죠. 근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그 대통령 까면 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저 문재인 이거 워싱턴 DC에 그 도착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 3박 5일 그 방미일정이 시작됐는데 공항 내리는 것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그 꼬라지가 그게 뭡니까? 완전히 망신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잘못 뽑으면요 계속 국제사회 돌아다니면서 세계 10위권에 강국 대통령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말이야. 진짜 후진 나라 대통령 꼬라지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신을 다 시키고 국민들 자존심 다 망가뜨리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역사 소설 쓰신 분 있잖아요. 시오노 나남이라고 그 일본인 출신 그 이태리 작가인데 그한 스무 몇권 되는데 제가 한다 읽어보니까요. 결론이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로마가 천년 제국을 융성한 비결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그거라 이거야.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 로마에 대한 로마와 로마 그 지도자에 대한 로마 시민의 자부심이 로마를 천년 제국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결론낸 거예요. 그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통령 하는 꼬라지 보고 자부심 생깁니까 도대체? 문재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문재인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국가 정체성부터 국가 건국일도 부정하는 이 정권에 의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송두리째 그냥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그러면 다음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워낙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친 그 내역을 말이죠.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예요. 기억을 다 못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오늘 거론된 뭐 역사기 와서 부정선거 문제, 뭐 김일성, 아, 6.25 전범을 회고를 대한민국에서 파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 빠지나죠. 뭐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 또 내분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다음 대통령을 똑바로,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첫째, 국가 대표성을 상징할 수 있느냐, 이거야. 외국에 나가지고, 세계 10위권에, 이 근사한 나라에, 걸맞은 대통령을 내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라, 이거야.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또는 야권에서 내세우는 뭐 거론되는 사람 있습니까? 윤모라는 사람 말이죠. 배가 나이도 아직 뭐 저보다 젊은데 배가 부 나가지고 뒤뚱뒤뚱뚱 이렇게 걷잖아요. 어? 그런 사람이 나와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그 정상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의구심이 들어. 예? 그리고 뭐 지금 그런 데는 국민의힘을 위시해서 대선 후보로 그런 데는 사람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일전에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 통일연구원장 했던 김태우 박사께서 대통령 이 조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에도 발표하고 칼럼도 이걸 기고를 했더라고요. 여기 쭉 나오는데 다 소개할 필요 없고, 이런 대통령감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첫째, 애국심과 인연적 건강성. 둘째, 정책 전문성. 셋째, 공인의식과 공정성. 넷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대표성. 다섯째,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 여섯째, 북핵 문제의 심각성, 동맹의 중요성, 중국의 위협 등을 인식해야 한다. 일곱째, 경제성장과 기술혁명을 통해 초인류, 경제, 기술, 강국 건설의 동력을 이어나갈 비전과 역량을 가져야 된다. 여덟째, 좌파적폐들의 청산을 의지를 가져야 된다. 아홉째,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지도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법부당성을 인정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유, 애국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는 이 정도 돼야 되죠. 그리고 지금 국제에서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정도 산 나라 아닙니까? 무역에서. 결국은 다른 나라에 좋은 물건 팔아가지고 이 정도 나라가 일어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해상교통로를 통해서 기름 한 방울 안난 나라가 해상교통로로 다 기름 들어오잖아요. 그 전부 바다를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 감각과 경험과 경륜도 없는 국내파 소위 우물안 깨구리가 대통령 돼가지고 이 엄중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을 융성시키고 국민들 그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 BTS나 말이죠. 최근에 그 윤여정 씨안 보세요. 나이 많은 그 여배우도 가서 그냥 영어로 말이요. 웃겨가면서.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 감동시키고 말이죠. BTS 이거 노래 부르는 거 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 뭐, 서양 사람,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렇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정도는 못해도 망신은 최소한 안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앤드루스 공항 내린 뉴스를 보니까요. 제가 워싱턴에 1999년, 2000년에 미국 국방대 내셔널 워 칼리지, 내셔널 국가 전쟁 대학이죠. 직역하면은 미국 국방대 대학원인데 국가 안보 전략 석사학위 그 과정을 제가 요할 갔었어요. 앤드루스 공항도 자주 가봤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릴 때 영접한 미국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야, 이거 완전 대령급 여우를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 잘 모르는데요. 누가 영접했느냐면, 로봇 의전장.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요. 외교부 과장 수준이에요. 외교부 과장. 그리고 쿨리 89 항공지원 전대장. 전대장, 스쿼드론 커맨더입니다. 전대장 계급이 뭔줄 아십니까? 대령입니다. 대령. 공군 대령입니다. 그게 대령급, 그다음에 정부 중앙부처 과장급하고 군 대령, 현역 대령인 영접한 거예요. 대통령을, 일국의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렇게 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백악관에서 운영하는 영빈관이 있어요. 그 블랙하우스라고. 아, 지난번에 써가 일본 총리는 가서 그거 다 주무시고 역대 우리 대통령들이 다 그. 잤어요. 그런데 그 블레어하우스도 안 내줬어요. 보수 중이라는 핑계 대고 말이죠. 그래서 밀라드 호텔이라는 거 일반 민간 호텔에 지금 투숙했다고 그래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 카펫도 빨간 카펫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싣고 간 카펫 가죠. 미국 카펫들은 양 가장자리 검은 테두리가 없대요. 어? 그게 누가 어느 방송에서 검색해 보니까 12m짜리 롤로 말기는 쭉 깔면 알리는, 카펫던데, 46,000원 한다면, 46,000원짜리 카펫들을 스스로 깔아가지고, 예? 그리고, 대통령 부인도 말이죠. 방미를 위해서, 뭐,
백신을 두 번이나 접종을 하고 뭐 미국 접근했는데 미국에서 900%잖아요. 예? 그만 뭐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나 싫다는 얘기죠. 예? 주제 넘게 그 그냥 아주 영부 품격에도 맞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 부인하고도 뭐 부인도 보기 싫어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쇼쇼쇼를 하는데 뭐 실패한 정상회담 뭐 여경으로 없답니다. 없는데 또 성공한 거로 막 포장해서 돌아오겠죠. 근데 망신은 이미 다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국방대 다닐 때 미국 국방대의 교육 목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전략적 지도자 양성입니다. 예. Educating strategic leader for today and tomorrow. 이게 미국 국방대 교육 목표인데요. 왜냐면 거기는 첫 과목이, 핵심 첫 과목이 국가 통치입니다. Statecraft. 그래 쭉 이제 하는데, 이거 저 석사학위를 미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또 석사학위 주는 학교예요. 유명한 학교인데, 제가 이걸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저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나라가 정말 이제 벼랑의 끝까지 몰렸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요. 신모 원리의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국제적인 그저 시스템뿐만 아니라 나라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해서 국민들 잘 살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모 원리의 통찰력과 강력한 리더십 필수 조건이다. 그런 갖춘 전략적 지도자. 전략적 지도자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한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그러한 결단력과 투쟁력과 추진력과 전략적 식견을 갖춘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전략적 지도자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뭐 분열된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이미 그거는 대통령이 똑바른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그 혁명적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고는요. 대한민국 힘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동보 제동님,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의 그런 어떤 내부 사정보다도 우리 자유우파의 내부 단속과 또 지도자 그 제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